이상으로 조원진 공동대표님과 헌평한 공동대표님 그리고 우리 대급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석구 변호사님은 세계 곳곳에 우리 태극 동지들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우리 집회에 와주셨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추수감사절 추석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대한애국당을 지키고 천만명 서명운동 본부를 지킨 우리 자랑스러운 조원진 대표님과 허평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지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추석 추수감사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려고 나온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여러분들의 이 광경을 유튜브로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미국 신병 치료 허용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께 모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한미동맹 강화하라 Please show us your slogan. Stronger alliance between US and South Korea. 미국인 친구가 우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구상연장 반대 즉각 석방을 위해서 이 당에 함께한 우리 미국인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유엔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엔이 뭐 촛불 정신이라고요? 아니, 뭐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촛불 혁명이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촛불의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른 이석기 석방 투쟁을 하는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풀어달라고 하는 촛불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동정을 해가지고 통신유류 가스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접목하려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내란 선동범 이석기 무죄 투쟁하는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촛불을 혁명이라고 하고 반란인 촛불을 혁명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적혀있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인데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양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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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대통령 탄핵 변론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 보면 아, 내가 사무부처장, 재단에 사무부총장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무총장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1년 내에 재단을 장악하는 거야? 그리고 재단기금 700억 꽃감 빼먹는 거야? 이렇게 음모한 고영태 이 노예부 고발자로 보호하고 금융자의 갈과 단돈 한 푼 미루 K스포츠 재단 지금 한 푼도 걷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조서를 보다가 수만 쪽의 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백여 쪽에 달하는
조서가 탄핵 관련 피의자들 참고인들 조서가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오가제 인권유린 강압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그래서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이거 국제적으로 조사하라고 처분한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인들도 독자적으로 나서고 또 LA 한인 변호사 단체도 같은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유럽의 저명한 변호사들도 신문 광고를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살인적인 조사 재판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조사하라고 나선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교포 여러분들께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ore than 100 records of statement of the suspects and the testifiers over midnight. Such kind of treatment, inhuman, cruel, and degrading, prohibiting the covenant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여러분,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는 시민과 정치에 관한 국제 협약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우연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검찰과 살인적인 조사 재판을 공동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